타고 민심을 듣는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지옥철 출근 뒤 GTS 공약을 내놨습니다.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회동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해결한 데는 홍 의원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홍 의원은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윤 후보를 평가했습니다.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 빈소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. 경찰은 동파 방지를 위해 고체 연료를 태웠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정은경 청장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자가 증가하면 의료나 교육 등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무증상자 등엔 PCR 검사 대신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됐습니다. 카센터 주차장에 세워둔 억대 외제차를 남성 2명이 타고 달아났습니다. 1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. 북한이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합니다. 정부가 구상해온 베이징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커피 프랜차이즈 점유율 1위 스타벅스가 커피 가격을 인상합니다. 맥주와 막걸리 등 주류 가격 인상도 예고됐습니다.